예, 또 시장 흐름들 잡아야죠. 정재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입니다. 주식명가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가가 최고치를 가서 우리도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변동성 있고 차익 매물도 나오는 구간이죠. 네. 전략하고요. 또 공략 섹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 미증시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간구간 변동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17.4에서 26.3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박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짚어봐도요. 제조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고 확충은 앞으로 경제 지표를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의 확장세는 한동안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선반영되어 왔던 것들을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더라. 이런 높은 수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진 못하더라도 상승 각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새롭게 반영해갈 재료들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은 항상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고 현재에서 특정 구간의 미래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약금의 경계 흐름이 그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하고 꾸준히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다음 흐름들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코로나에 대한 금리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차후 앞으로 우리가 선반영했던 미래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높여뒀었고요. 뭐 그랬던 만큼 주춤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또 기술주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주들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건 비슷한 양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선호했던 대형 종목군들의 개인 매수세와 뭐 신용 물량이 들어가고 또 하나 주식 콜옵션의 물량이 많이 들어갔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선 매수나 주선 매도세 또 개인 물량과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확장세는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초과적으로 선반영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구간에 아무래도 주체들의 입장에서 끌어올리기 무거운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시세를 주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될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안 간다는 게 아니죠. 다만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근래 들어서 한때 세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군들 팬데믹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낙폭을 확대했었고 그 위에 반발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반발이 들어가니까 좋은 말들이 자꾸 나와요. 하지만 반발은 어떻게든 반발을 뿐 반발을 딛고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이미 선반영을 했고 선반영한 것들에 대한 시세가 발산된 이후에 단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적, 선반영 이후에 나가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같은 비슷한 종목군들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로 또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부터 향후 앞으로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종목군들로의 시선 이동, 수급의 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 소비재들뿐만이 아니라 뜬금없이 올라오는 소비재 종목군들이나 제조업 종목군들이나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가는지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은 좋지 않은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반영하고 가는 건지 많은 부분 혼선을 빚을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그동안 시선을 받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중대형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라고 보시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섹터는 재량 소비도 좋고요. 철강도 좋고요. 음식료도 괜찮고요. 건설도 좋고 지주사도 좋고 조선도 좋고 해운도 좋고 금융,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장비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 남루하고 비루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개인들이 선호할 때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은 것들을 선반영한 이유가 될 테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이전에 소량씩이라도 선취해 보는 것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의 흐름은 오늘 어제 3160에서 3200 사이의 흐름, 초과값으로 3250까지의 흐름이 잡혀 있지만 오늘 줄값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 그리고 조금 더 줘서 3210 하단으로는 3158까지 상하 밴드가 열려 있고요. 선물 기준으로는 426.35에서 433.8 사이의 흐름으로 변동성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격하고
강한 흐름보다는 완만한 각도의 상승 추세, 완만한 각도의 상승 추세를 두고 나오는 등락이다 라고 보시고 지수의 저점이라든가 눌림 구간에서 종목군들이 좀 지루한 흐름을 주는 구간에서 소소하게 좀 매집을 해나가신다고 하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어드바이저의 오늘 전략 주식명과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